안녕하세요. 2년째 매화를 하고 있는 아이모카입니다. 아, 이거 언제 접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매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2018년에 매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볼까요? 해치 이전의 매화는 추격을 통한 자유로운 슈퍼하머 유지와 재빠른 전장의 진입과 이탈로 적진의 후방을 교란하는 정말 재미있는 클래스였습니다. 비록 이 시절에도 달오름 1타의 슈퍼하머가 없어서 말이 많았지만 서리불꽃과 화월만개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플레이를 할 수 있었기에 아무튼 추격으로 시작해서 추격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추격 때문에 하는 클래스였습니다. 뭐 그때 재밌었지. 그리고 4월 19일 잡기 클래스와 잡기가 없는 클래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CC 카운트에 대한 패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잡기는 슈퍼하머와 전방가드를 무시하고 CC에 성공을 했고 여전히 잡기가 없는 클래스에게는 불평등했습니다. 매화는 잡기가 없는 클래스 중 하나였고 잡기 앞에 원콤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잡기가 없는 클래스에게는 잡기가 없는 대신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죠. 예를 들면 소서러에게는 강력한 마법 데미지와 무적 회피기, 다크나이트에게는 무적 회피기와 강력한 근거리, 원거리 스킬처럼 말이죠. 이처럼 매화에게도 추격을 통한 자유로운 전장의 진입과 이탈이라는 정말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화 유저들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에어 어택의 발동 조건이 쉬워졌다는 이유로 에어 어택의 데미지가 너프를 당한 것이죠. 매화는 CC 패치로 인해 아무 이득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에어어택 너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바로 매화의 메인 스킬인 달오름과 구름찌르기가 모두 에어어택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5월 10일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대대적인 스킬 개편이었죠. 매화는 그 중에서도 매화의 꽃인 매화를 하는 이유였던 서리불꽃과 화월만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매화에게는 여전히 추격이라는 정말 좋은 무기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매화에게 세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믿었던 추격의 지구력 소모량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매화의 클래스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어졌고 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매화를 생각이라도 한 것일까요? 개발진에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에 걸쳐 매화의 스킬을 개선합니다.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화를 했던 유저들은 이 개편으로 인해 다시 PVP 전장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너무 안 좋은 성능 덕분에 이 작은 패치조차도 매화 유저들에겐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은 매화 유저들은 그 보상으로 엄청난 PVP 실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매화의 올드 유저와 신규 유저 간의 실력 차이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매화는 현 시점 소위 고인물 캐릭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추격의 지구력 소모량, 스킬의 중후반 딜레이로 인해 감소하는 위험성에 비해 낮은 데미지, 그리고 실용적인 무적 스킬의 부재로 인해 매화 유저가 PVP에 진입하기에는 다른 클래스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 매화는 전장에서 라인전에 설 수 없습니다. 이 클래스들처럼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 클래스들처럼 아군 보호 효과나 강력한 원거리 스킬도 없고 그렇다고 적 후방을 교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쿠노이치 닌자는 은신과 나무토마 그리고 소서러는 밤까마귀와 그림자도약, 목마 등을 이용해 여건이 어렵다면 쉽게 전장 이탈이 가능하죠. 심지어 개별 스킬의 비교적 짧은 딜레이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매화는 장님찌르기를 허공했을 경우 치명타 확률 30%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응?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다른 근접 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뭐가 없죠? 바로 방어 관련 버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다크나이트 하이 호환이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패치 이후 약 반년 동안 매화를 플레이해본 결과 매화는 한마디로 402만화 배가 산으로 간 대표적인 클래스였습니다. 즉, 이도저도 아닌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반드시 추가적인 개선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